자, 허경민 선수의 승리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 주 첫 경기에 또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분 좋고 어려운 투수를 상대로 제가 결승타를 기록했다는 거에 제 자신한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2회 때 리드를 두산 베어스가 가져가면서 조금 뒤에 경기가 좀 쉽게 좀 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2회 제가 안타를 치고 나서 1점 차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제발 제 안타가 결승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인태가 또 소중한 1점 내줘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단사 인터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뭐 허경민 선수가 타선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또 수비할 때도 또 어려운 3루 라인 선상의 타구를 또 거의 병살로 잡을 뻔한 또 타구를 네, 잡아줬습니다. 오늘은 공이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네, 무척 원준이 포함해서 너무 투수들이 잘 던져줘서 꼭 이겨야만 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길 테니까 비싼 돈 주지 마시고 야구장으로 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곳곳에 많은 좀 휴가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구장에서 승리로 우리가 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끝인사 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조심히들 하시고요.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자겠습니다. 네, 조심히들 하세요. 아, 철웅이와 함께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더운 날씨에 야수 형들이 제가 선취점을 줬지만 바로 역전해 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식 코치 시상식도 있었었기 때문에 투수라면 한 번쯤은 어떤 투수로서 나도 KBO에 좀 인상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최현 선수는 아직은 그들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5강에 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도 왔어서 좀 꿉꿉한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주말에 중요한 경기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는 야구장에서. 고맙습니다. 자, 팬분들께 포토타임 한번 할 수 있도록 포즈 한번 철웅이와 함께. 네. 오늘은 철웅이가 단골입니다. 철웅이와 함께 포토타임을 최원준 선수가 오늘의 승리 투수로 함께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멀티히트 경기셨잖아요. 네.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멀티히트보다 투수들이 원준이가 오늘 초반에 좀 위기도 많고 했는데 좀 잘 던져줘가지고 1점으로 끝낼 수 저희가 중간 투수들이 힘내서 건이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그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투수들이랑 얘기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 하셨을까요 오늘? 어떤 얘기보다는 그냥 빨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좀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또 정신이 뭐 그런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주고요. 전반기 그 마지막에 홈런 이후로 좀 계속 순항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홈런이 터닝포인트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홈런도 터닝포인트가 됐겠지만 좋다 좋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암시를 많이 하고 지금 잘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타협팀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말해주셔서 제가 좀 좋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타격 코치님께 특별히 새롭게 조언받은 게 있었을까요? 뭐 테이크백 제가 말했는데 눈이 많이 테이크백을 좀 뒤에서 간결하게 잡고 있다가 바로 치는 걸
말로 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그 플라이 잡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팬들이 환호를 막 하시더라고요. 잘 들리셨나요? 들었죠. 그때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뿌듯한 것보다 일단 원아웃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에 좀 기분이 좋았죠. 아, 그때 좀 충돌하는 모습이 있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티커 권수 선수였던데 마음에 드셨어요? 닮았다는 네, 얘기가 닮았어요. 네, 맞아요. 접시다 소감 한마디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결승 타돼서 더 좋고요. 저희 팀이 이겨서 더 좋고요. 그리고 배영수 코치님이 레전드여서 좋고요. 예. 배영수 코치님께 이게 뭐 살아가는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랑 영수 코치님 끝까지 함께 가야 되니까 축하드리고 근데 저한테 안타를 많이 맞으세요? 레전드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저한테 안타를 많이 맞아서 아직은 제가 또 많이 놀리고 있어요. 코치님 때문에 이겼어요. 영원히 이긴다 했거든. 아 근데 경기 전에 이긴다고 하셨어요? 아 일단 오늘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팬님 레전드 선정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시상식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오랜만에 뭐 상 받는 것도 떨리고 또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많은 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오랜만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약간 팬 선수 할 것 없이 양 팀에서 박수를 좀 많이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분이 좀 궁금합니다. 엄청.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저 친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홈팀이고 네. 또 두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양쪽에서 박수 쳐줬을 때는 좀 짠했고 스스로 아 야구 조금 그래도 좀 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선정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연락을 받았을 때가 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처음에 뭐 레전드 선정됐다고 하면 처음에 안 믿었는데 뭐 KBS 연락 와서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당신 됐구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감사했죠. 축하도 주위에서 많이 받았어요. 예,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뭐 또 옛날에 또 코치님들께서도 올라오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이 양팀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두산 베어스 팬분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도 뭐 저와 대구 떠난 지 오래됐지만 늘도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누가 되지 않게 뭐 지금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준비한 선수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저희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작년에 연승한다고 하고 나서 연승했으니까. 아하, 7연승 고고고. 자 오늘의 시리즈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가 배영수 코치님 덕분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네, 내일도 하나들도 계속해서 승리 소식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